오늘은 우리 애기들 유기농 사과를 먹을 거예요. 유기농이라서 껍질 채로 줄 거예요. 앉으세요. 먹어봐. 우리 타투는 껍데기만 남기고. 야, 타투야. 너 왜 껍데기 골라 먹어? 껍질에서 영양소가 많다고. 타투는 껍데기 먹기 싫은가 봐요. 껍데기를 골라 먹어요. 뭐야? 타투 껍데기 벗기는 거야? 여기 껍데기 없다. 와, 진짜 편식쟁이. 자, 꽁치도, 꽁치는 하나 먹어요. 타투야, 이게 뭐야? 저기요, 이렇게 드시면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사과를 쪼개놨어. 꽁치가 자꾸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먹어서 그냥 사과를 하나 깎아줬어요. 마당에 있는 사과는 엄청 조그맣거든요. 욕심쟁이, 먹지 좋아하면서. 뭐 하는 거야? 먹지도 않으면서 조개만 넣고. 너 껍질만 안 먹는 거지, 지금. 타투가 껍질 있는 부분만 다 남기고. 와! 언니 보셨어요? 어? 타투가 껍질만. 자. 와, 껍질만 다 빼놓고. 진짜로, 여기 살 부분 더 있다, 타투야. 여기 살 부분 있어, 살 부분. 아니야? 저 자식이. 아직 사과가 많이 남았어, 꽁치 먹어. 아빠, 타투가 껍데기만 자꾸 다 뱉어내. 어떻게 생각해? 속살만 먹고 껍데기 부분 다 뱉어내고 있어. 꿈치는 다 먹고? 꿈치는 다 먹는데 타투는 지금 봐봐, 이거 껍데기 부분 다 씹어서 뱉었어. 씹다가 껍데기 부분 있으면 뱉어. 정말 대단한 아이야. 꿈치가 타투가 뱉어놓은 껍데기 먹고 싶은가? 쓰고 있어, 꽁치.
띵. 다 먹었다. 얘들아, 사과 다 먹었다. 따뜻가 편식한 거 주워 먹고 있어. 맛있니? 탁주야, 진짜 안 먹어?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봐봐, 여기 살 얼마나 많이 남았어. 우리 꽁트는 좋아하는데. 소영아는 안 먹는데, 꽁찌야. 맛있어? 우리 꽁찌가 사과 다 먹었네. 마당에 있는 사과도 다 따먹고, 우리가 꽁찌가. 꽁찌! 우리 꽁찌가 마당에 있는 사과도 다 먹고 여기 있는 사과도 다 먹었어. 잘했어요. 예쁘다.